30분 걸렸어. 30분. 이게 인디언 텐트는 이거만 세우면 끝나니까 금방인데, 이거는
옆에를 다 팩다운을 해야 하잖아. 팩다운을 28번을 해야 된 게. 자, 털려가 혼자 다 쳤습니다. 어? 고생했습니다, 털려. 네. 혼자 잘 치네.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칩니다. 어. 이런 식으로 팩다운을, 1500원 팩다운을 28개를 해야 되는데, 저 안쪽은 그냥 뭐 손으로 받고 살짝만 해도 되고, 바깥쪽을 이제 팩다운을 해야 됩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를 처음에 할 때, 저는 이제 처음 치는 거여서 몰랐는데, 여기에 박을 때 이 고리를 먼저 걸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방수포가 있는데 이걸 덮어주는 겁니다. 이거는 벨 500 텐트고요.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. 한 37-8kg. 아주 저도 힘이 좀 남들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있는 편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거 무겁고 일단 쳐놓으면은 좋기는 합니다. 크고 좋기는 한데 이제 문제가 이 안쪽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.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. 텐트는 해외 배송으로 해서 배송비까지 해서 51만원에 샀는데 이거 어저께 캠핑용품점 가서 팩이랑 그 데크, 또 데크에서 만약에 치게 되면은 지렁이 팩이랑 오징어 팩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만 해서 또 한 7만원 값 사왔습니다. 사오고 이제 이 안에 이 카페트 지금 하나 구매했는데 이 카페트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고 이제 안에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. 저 카페트도 또 관리가 될지 그게 문제입니다. 저거 저 카페트가 165에 240? 165에 240인데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. 다 배있고 저 뒤쪽은 좌측 매트 2인용 해서 우린 5인이니까 5명 깔면은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넓습니다. 여기 지금 2명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. 굉장히 넓습니다. 너무 좋아. 이거 봐. 어? 우와. 좋아. 넓기는 진짜 넓네. 포근해. 운동장이네, 운동장. 포근해. 어. 기둥을 좀 반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? 기둥이 좀 휘은 것 같아. 어떻게 휘었어? 이쪽으로 휘었죠? 어, 반듯이. 들어서 해야 되는데? 옆으로 옮겨. 안 되니? 안 된다. 내가 할게. 그리고 또 이 앞쪽에 신발 신고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또 이렇게 집처럼 치는 게 또 있더라고요. 그거를 한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또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전 거실식으로 해서 크기는 엄청 큽니다. 진짜 높이가 3m가 넘고 애들 이렇게 서 있는데 엄청 큽니다.